비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군, 기미돌피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아, 오늘도 이제 약간 시청률을 조회수를 노리고 네, 네, 좀 센 주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찔한 스킨십 장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찔한 스킨십 형태가 아니라 네. 여대생들이 뽑으는 뭐죠? 그냥 남자 대학생들은 안 되는 거예요? 남대생들이 뽑으면 너무 가나? 아니요, 남대생들이 어디든 좋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런 건가? 힘들 적이 없어요. 네. 네. 너무 과하게 갈까봐. 여대생들이 뽑은 아찔한 스킨십 장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막 진짜 막 심장 터질 것 같던 너무 두근거렸던 스킨십 장소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그 가장 이 그 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스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댁? 그런 시댁은 빈번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시댁은 되게 이렇게 파이팅 떨어지는 장소 아니에요? 금기 시댁 걸로는 최고지. 그 약간 파이팅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또 처갓집은 괜찮다고 하는 남자들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뭔가 장인어른. 기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는 그런 느낌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뭔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 갔는데 네. 밖에서 이제 뭐 친구들은 이제 약간 다 잠들고 이러고 있는데 나랑 이제 뭐 남자친구만 방에서 단둘이 스릴 있네. 그거보다 더 스릴 있는 거 한 방 안에서 저쪽 구석은 다른 커플이 자고 있을 때 자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거? 자고 있는 확인 가능한가? 일단 내가 인지하기로는 자고 있었다고 그들은 모르죠. 안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는 척하고 다들 그렇다면 그것도 자극적이죠. 누나 동국대니까 어떻게 무량수전 배열림 기둥에서 아, 저는 실제로 동국대 네. 동국대니까 그 안에 절이 진짜 있어요. 네. 우리 그 절에서 듣는 수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학교가 필수적으로 듣잖아요. 뭐 체플 그, 이런 거 네, 그런 거 듣잖아요. 우리 저희 학교가 그랬죠. 네. 동국대학교는 이제 자아와 명상 뭐 이런 수업을 하나를 필수로 들어야 돼요. 교양 필수로. 절에 들어가서 듣는데 그 절이 이제 그 학교 안에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절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또 거기만 또 약간 남달라요. 조용하고. 근데 축제 때 축제죠. 축제 때 얼마나 그 뭐 예를 들어서 각 단과대학 앞에 얼마나 북적대요. 사람 많고 막 주정하고. 근데 뒤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 절 앞쪽으로 가면 조용하단 말이에요. 사람도 안 다니고. 그래서 거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절 앞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남자친구 엄청 키스하면서 막 약간 둘이 단둘이 되게 진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한참 그러다 뭔가 약간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주위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위를 딱 올려다 보니까 CCTV 있었어? 단과대학 위에서 사람들이 옥상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너무 깜짝 놀랐어. 누군지는 진짜? 구분 안 됐지만 키스를 하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깼겠네 그 사람. 누군지도 어릴 줄 알았을 거야. 왜냐면 단과대학 높지 않으니까 한 4, 5층밖에 안 되니까 저기 사람들 한 정말 한 10명 안짝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진짜 더 위에서 사람이 내려다 볼 거란 생각을 못했구나. 못했죠. 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애들 있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걔네 둘은 아 우리가 어디서 하면 안 걸릴까 하다가 옥상을 간 거예요. 근데 학교 옥상이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도 있고 그 옆에 건물들도 있었는데 걔네 둘이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주민들이 그걸 보고 신고해가지고 학교에 경찰 오고 신고한 것도 너무하다. 젊은 청춘들끼리 또 이렇게 스킨십 좀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신고 아니야. 뭔가 샘나서? 그 다 옛날 사람들이래. 옛날에 동네에도 걔들 붙으면 뜨거운 물 뿌리고 그랬거든. 샘나서 그래서 못된 심보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좀 즐기게 되지. 저는 기억나는 게 그 결혼 전에 좀 오래 만났던 그 연애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 오빠네 학교에 가서 이제 빈 강의실에서 저녁에 빈 강의실. 네, 왜냐면 그때 그 오빠도 부모님이랑 살고 저도 부모님이랑 살고 하니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그 오빠네 학교를 이제 쭉 돌다가 용덕관. 용덕관. 세종대였어요. 용덕관은 저는 잘 못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거기 예체대만 사용하는 데라서 다른 남과대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경계해요. 취향 한결 맞네요. 또 체대 만나면요. 맞아요. 한치의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네.
아, 거길 또 갔구만요. 거기 웬만하면 안 못 들어가거든. 어,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안 들여보내.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깜깜하고 저녁이니까 네. 11시, 12시 됐을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뜨겁게 보냈던. 용떡관이었군요. 네. 아, 키스만 한 게 아니에요? 예, 네, 용덕관도 있어. 뭐 광개토관도 갔었고. 이거 왜 호텔 도장 얘기한 거예요?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키스만 한 게 아니라 더 나간 거예요, 진도를? 예, 네, 할 거 다 한 거예요. 하고 심지어 거기서 그 왜 체육 매트리스 매트 있잖아요. 매트 깔고 그냥 잤어요. 아~ 옷 다 입고 잤어요. 옷 입고 잤어요. 야동의 진짜 소재가 너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너무 야. 우리 학교에서 나도 못 해본 걸 네가 하는 야, 학비 좀 내라. 어, 강의지. 야, 사용비는 내라. 학비는 엄한 사람이 되고. 어, 내가 낸 돈으로 네가 즐긴 거 아니야. 저기서 관리비 내고 여기서 이용한 거네. 네네네. 나는 학교에 관련돼서는 추억이 좋지 않거든요. 용도관 앞에서 싸댕이 맞고, 도산관 앞에서 조인트 까이고. 여자친구한테. 네. 아, 그 막 따라다녔던 여자친구. 아, 무서운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때. 어, 강의실에서도 이제 약간 딥키스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도 가능하군요. 네, 뭐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 깜깜하니까. 이야. 야. 아, 이건 또 못해본 거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스무 살 때였어. 스무 살? 그랬을 거야,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야, 남을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대생들이 네. 뽑은 아찔한 스킨십 장소. 5위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5위 볼게요. 어, 건물의 비상계단. 아, 여기? 아~ 은근히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미팅했을 때 네. 그런, 서로 그런 얘기 하게 했어요. 가장 그, 뭐랄까, 짜릿한 장소에서 했던 경험, 갑자기 네. 얘기해보자. 미팅하는데. 네, 근데 거기서 남자들이 여기를 되게 많이 얘기했던. 아니,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 미팅에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섹스 미팅이에요 무슨 뭐 아니, 그러니까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보기 미팅을 여러 명이 하니까 분위기 술 마시면서 조금 네, 올리려고 한 3차까지 가가지고 네, 그럼 네. 이제 막 뭐 그러다 보니까 어. 막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막 팍 이러다 보니까 네, 한 명이 던지니까 다들 이제 너도 나도 너도 나도 근데 이 계단이 진짜 많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은 남자 여자 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엄청 왜 여자 남자 있잖아. 아 있죠. 있죠 있죠 있죠. 그래서 좀 작은 사람이 한층 위로 올라가면 그게 높이가 딱 맞는다 그러더라고. 오. 맞아요 올라가 있었어요. 네. 누가 올라가도 한 명. 네네네. 어 비상계단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약간 뭐 그 증언들에 의하면은 비상계단에는 주로 옛날엔 그런 거 없었지만 요새는 센서 등이 다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한참 깜깜한 데서 약간 이제 줄이 가만히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 센서 등이 안 켜지잖아요. 아. 그러다가 저 밑에서 센서 등 켜주면 누가 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한 층을 또 올라간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밑에 센서 등이 들어오면 또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도망가면서 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키스까지는 괜찮은데 2 이상 가기는 조금 힘들지. 비상계단은. 아 너무 힘들죠. 자세도 안 나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계단 올라. 아 올라가서 한 명이. 어떻게든. 네. 그리고 이제 합치된 상태에서 만약에 밑에 불 들어오면 같이. 하나 둘 이렇게 같이 2인상가 합체 삼각처럼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어떤 남녀간의 호흡을 잘 볼 수 있겠네요 그 어둠 속에서 그걸 누가 보면 반인 반말이 나오는지 켄타로스처럼 켄타로스 다리 네 개가 이렇게 너무 웃기겠다 켄타로스 있다고 머리 돌아간 켄타로스 있다고 어, 건물 비상계단 네 아찔한 장소입니다 자 여대생들이 뽑은 아찔한 스킨십 4위 볼게요 공중화장실 어, 이거는 얘기는 몇 번 들어봤는데 이거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이거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이 다른 네.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 어, 그래가지고 그 패밀리 화장실 들어가면 돼요 아, 그 저기 장애인들 외국, 사용하시는 아,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이잖아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라 뭐 엄마랑 아기가 들어가든 아빠랑 아기가 들어가든 그러니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패밀리 그 화장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니 우리나라도 여자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 없죠. 뭐요? 유아 아, 있어요. 있어요? 어, 아 남자도 있구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TBS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벽에 붙어 있어요. 그 플라스틱 같은 걸 떨어뜨리면. 애를 눕혀놓고 기저귀 갈 수 있는 그런 대들이 설치되어 있는 남자 화장실도 있습니다. 오 남자 화장실도 있구나. 왜냐면 사실
바뀐 지 오래됐어요. 육아를 여성만 하는 게 아니니까 남자 화장실에도 그게 설치돼 있습니다. 어, 몰랐어요. 저도. 아, 아니 뭐 남자 화장실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치. 꽤 됐습니다. 저 그 건지. 저랑 창석이랑 같이 가서 창석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바지 갈아입었다고. 고추 잡아주시더라고. 소변 볼 때. 털어주고. 아니 그럼 남자 화장실도 그 화장실 칸 안에 같이 있어요? 아기 거랑 어른 거랑? 아, 그런 곳,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칸, 좀 큰 칸. 큰 칸에 있어요. 근데 보통은 남성 화장실은 장애인 겸용이 많아요. 아. 네. 아, 아. 그래서 역사, KTX 역사도 거의 다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화장실이 나름의 좀 스릴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어,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친구가 따라온 경우구나. 여자 화장실 남자가 따라간 경우에는 그 나올 때도 신경 쓰이고 또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나와야 되고 누구 마주치면 어떻게 해? 소리. 근데 그게 스릴인 거지. 아. 마주치는 건 신경 안 써요. 그래요? 누가 들어왔을 때가 신경 쓰이는 거지. 마주치는 건 뭐 해보신 적이 있군요. 아, 그렇지 않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상암 월드컵 들은 얘기인데요. 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월드컵 경기를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프로축구 경기가 없으면 그 경기장 비어 있어요. 아~ 네. 그럼 바깥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죠. 네. 그 앞에 풋살장이 있고요. 그럼 이제 풋살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공중 화장실은 거의 비어 있구나.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 화장실 같은 경우, 좀 오래된 상가 화장실 같은 경우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데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칸이 남녀로 나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엔 많이 없지만 예전엔 좀 있었죠. 있었죠. 네. 어릴 때였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막 네, 키스하다가 누구 들어오는 것 같으면 또 숨죽이고 있다가 공중 화장실. 네. 약간 그래요? 아니 뭐 즐겨 하긴 그렇지만 네. 그 상황이 섹시한 거지. 우리 화장실 가서 하자 이게 아니라 보통은 누군가 좀 취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주면서 화장실 부축해주다가 거기서 팍팍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하다 보니 화장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 섹시한 거겠지. 어쨌든 포커스를 두고 볼만한 부분은 이 여대생들이 뽑았다는 겁니다. 네. 여대생들이 뽑은 아찔한 스킨십 장소예요. 대단합니다. 여대생들. 네네. 하긴 근데 생각해보면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그럼요. 나이 들면 쉽지 않아요 또. 공중 화장실 이런 데서 하기가. 네. 나이 먹고 이런 데서 하면 노욕이지 노욕. 쉽지 않아. 거의 진짜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철공철공입니다. 자, 4위까지 봤고요. 나머지 순위도 한번 볼 텐데요. 광고 먼저 만난 후에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닉의 건강한 한 끼 든든 곤약밥 소개합니다. 식단 관리가 힘들다면 밥을 한번 바꿔보세요. 일반 백미 대비 칼로리는 절반으로 곤약, 귀리, 현미, 퀴노아의 황금 비율로 건강함은 두 배로 높인 곤약밥은 한 끼에 단 93kcal로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곤약이 식단 관리에 좋지만 챙겨 먹기 힘드셨을 텐데 거부감 없이 밥처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식단 관리의 시작으로 밥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 1분 30초간 돌려주시면 끝. 최대 20% 할인가로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곤약밥 30팩 이상 구매 시 이동형 TV를 남겨주시면 귀여운 곰돌이 앞접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닉 사칭하면서 두 배로 가격을 뻥튀기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 카카오톡에서 휴닉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가정의 달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휴닉의 제품을 선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휴닉에서 제품이 뭐 다 좋죠? 곤약밥을 출시했는데 요거 나오자마자 이제 먹었을 때 너무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네, 이게 맛없으면 사실 못 먹어요. 그리고 보통 곤약이라는 게 먹고 나서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고프잖아요. 근데 이 휴닉 곤약밥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퀴노아, 현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포만감이 있어서 그냥 일반식 한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파우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게 들고 다니기가 편하니까 그냥 차 안에도 이렇게 놔뒀다가 급할 때는 물론 이제 전자레인지에 덮여서 먹으면 더 맛있긴 한데 급할 때는 그냥 찢어가지고 바로 먹어도 뭐 전혀 무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동이 아니어서도 더 좋고. 맞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름에 특히 이제 탄수화물 때문에 또 아예 안 드시고 이러면은 단백질만 먹다 보면은 몸에도 무리가 가고 그리고 위장 약간 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부도 안 좋아 지금. 네. 탄수화물을 좀 좋은 탄수화물로 섭취하시면 좋은데 휴닉 곤약밥으로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의 제주 메밀베개입니다. 요즘 한낮 기온만 보면 여름 같은데요. 벌써 여름 밤이 두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숙면상의 제주 메밀베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메밀껍질은 통기성이 좋아서 머리에 땀이 많은 분들에게도 좋고요. 또 머리 모양과 수면 자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또 지지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깁스한 것처럼 느껴지는 베개 또는 너무 푹신해서 이 푹 꺼지는 느낌의 베개를 쓰면 불편하신 분들 강력 추천드리고요. 숙면상의 메밀베개는 순면 소재와 깨끗한 또 국내산 메밀껍질만 사용해서 아주 친환경적입니다. 지금 숙면상의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베개 커버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피부에 직접 닿는 베개 커버 여유롭게 준비하셔서 자주 갈아서 사용해주시면 위생적이고 쾌적한 수면 가능합니다. 자, 구매는 검색창에서 숙면상의 검색해주시고요. 배송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적립금 드립니다. 지금 숙면상의에서는 메밀베개와 숙면차 그리고 현미 찜질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메밀 예전에 현조 씨가 네. 껍질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한번 말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통풍되게 이게 쫙 한번 풀어놨었어요. 그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 하느라고 잠깐 널어놓으니까 되게 약간 그 시골 감성? 고추 말리는 느낌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건 그거대로 좋고 요거 말리는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손베개 예전에 쓰던 거 그냥 썼거든요. 근데 잘 때 뜨겁더라고요. 아, 확실히 쓰다가 안 쓰니까 딱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그냥 여기가 너무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숙면상의 베개는 무조건 두 개 샀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베고 자고 하나는 안고 자면 그렇게 잘 자요. 다리에 끼면은 죽부인처럼 시원하게 솔솔솔솔 들어옵니다. 네, 메밀 껍질 자체가 이제 통기성도 좋고 메밀 껍질이 또 찬 성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머리에는 자다가 닿는 부분에 열이 많이 오니까요. 이렇게 좀 시원하게 주무시고 특히 여름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숙면상의 베개로 불면증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잘 때 경추부터 머리까지 좀 이렇게 탄탄하게 지지해주면서도 움직이는 대로 잘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베개 유목민들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검색창에 숙면상회로 검색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3위 순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엘리베이터 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안에서 뭐 이제 짧은 키스 정도 가능하죠. 키스를 어디에요? 네? 입에요. 키스 어디에요? 아, 진짜 왜 그러냐. 사실 여기 이거는 창시자가 이제 박진영 씨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뭐 엘리베이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사랑을 나눕니까? 박지민씨 대답했죠. 그 노래 나올 때부터 의아했어요. 이미 그 당시부터 저 시간은 너무 짧지 않나. 아, 그래서 박진영씨가 이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고 날 떠나지 말 엘리베이터 안에서 끝나니까 이제 다 떠나갔거든요. 날 떠나지 마.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집 내 집이라고. 딱 설마해서 간 건데. 아, 그래서 난 여자가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이랑 못하는군요. 너무 빨리 끝나니까. 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딥한 거는 못하지만, 그냥 뭐. 근데 이거는 상황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요즘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가 빼곡하겠지만. 제가 입학했었던, 저는 이제 05학번이니까, 네. 2005년 입학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의 구덕 캠퍼스에서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의대와 사회과학대가 있었는데 건물이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사회과학대면 이제 건물 따로 썼겠죠? 근데 구덕 캠퍼스에서 사회과학대가 부민 캠퍼스로 집단 이주를 해요. 캠퍼스를 새로 만들어서. 아. 네. 그러면 시험 기간에 사회과학대 건물이 빕니다. 아. 그때 CCTV 오 나버리가 없어요. 그럼 잠깐 독서실 갈 때만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4층짜리 건물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1층에서 누르고 4층까지 가다가 가는 거는 시간이 짧더라도 4층에서 문이 안 열려요. 그럼 계속 앉아있는 거죠. 시간이 충분합니다. 특수성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 네, 특수한 좀 경우. 좀 사람이 없거나 잘 이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네. 충분하죠. 근데 그게 갑자기 움직여, 그 안에서. 얼마나 스릴 없이겠어요. 갑자기 움직이면. 그럼 빼면 되지 뭐. 그럼 다시 또 켄타로우스인 척 해야죠. 다리 네 개. 앞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살짝 길어줘야 돼. 진짜 말처럼 보이려면 앞에 있는 사람이 두 다리를 살짝 길어줘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여대생인 걸 감안을 했을 때 네. 굳이 그렇게 그 뭐 3일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그쵸. 있겠다는 유사. 생각. 네, 유사하지. 유사. 뭐 키스해서 조금 더. 손가락 장난 정도 하는 거죠. 손가락 장난 충분히 안 하죠. 뭐 키스. 아찔한 스킨십이구나. 전 여지껏 그건 줄 알았어요. 꼭 삽입은 아니라도 안 상관없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장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랑 다시 같이 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하죠. 가득 찼을 때 더 쉽습니다 오히려. 맞아. 그, 왜냐면 사람들이 백업하면은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클럽에서도 사람이 없을 때보다 사람이 많을 때 더 진한 스킨십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진짜 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우리가 제일 뒤에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키스까지는 아니어도 어디서 뽀뽀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니면은 뭐 이제 살짝 뭐 몸을 터치한다던가 엉덩이를 만진다던가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막 타면 이제 밀릴 거 아니고 잘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질 것 같아. 잠깐 잡아야겠다. 뭐 엘리베이터를 뭘 타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타가 탔어요? 뭐야 이거. 이미 다 쳐다봐요. 그러지 마. 그러니까 자유로 타신 거 아니에요? 어머 자꾸 밀리네. 잡아야겠다. 이러고. 아니 이렇게 흔들리는 엘리베이터가 요즘 있어?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아니었나? 자이로 스윙 같은 거 타셨을 때 그렇게 흔들리는 거지 이렇게. 뭘 타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근데 이렇게 저 엘리베이터 말고 지하철 타고 이럴 때 지하철이나 버스 탔을 때 이제 옛날에 대학생 때는 사람 많은 만원버스 이런 걸 많이 타니까 그때 좀 그런 기억은 많이 나네요. 그럴 때 이제 남자친구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커버해준답시고 약간 이렇게 딱 섰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밀려가지고 더 가까워지고 약간 이런 그럴 때 좀 이제 두근두근하죠. 두근두근 포인트죠.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근데 뭐 현실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 뭐 뒤집어져가지고 앉아있는 여자의 무릎에 앉고 그랬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청구했는데 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앉았는데 여학생 무릎에 앉은 거예요 내가. 아니 우리 옛날에 버스들은 지금은 잘 안 그러죠. 지금은 그렇게 터프하게 운전 안 하죠. 옛날 버스에서 기사들은 왜 이렇게 터프하게 맞아. 그때는 버스로 드래프트 했어. 올라타자마자 그냥 출발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야 되잖아. 아저씨가 이렇게 밀어 계속 출발 때 먼저 다 출발할 때 인조타면서 뒤를 밀어서 맞아. 몰아. 맞아. 그래가지고 태우거든. 진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한번 그러다가 못 타가지고 이제 버스가 가고 뒤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헛발질을 한번 했거든요. 호공에다가 발길질 한번 했거든. 그때 도로 중간에 아저씨가 버스를 태우고 내려와가지고 귓방맹이를 한 30대 맞았어요. 진짜로? 버스 뒤에다가 발길질 했다고. 어머머. 진짜로? 야만의 시대예요 진짜. 진짜. 말죽거리자 녹사 느낌이네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나 서울 올라와서 처음 깜짝 놀랐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택시 안 잡히는 거, 승차 거부하는 거 처음 겪어봤고 부산에서 이수섬입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가면 시발시발 거리면서 빨리 데려다 주지 승차를 거부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산에서는. 요즘도 비슷할 겁니다.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서울 버스 타는데 뒷문으로 타는 새끼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뒷문으로 찍어도 돼요. 부산은 뒷문으로 탄다는 상상을 못합니다. 아 그래요? 범죄입니까? 거의 개 양아치인 거야. 무임승차? 거의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의 친일파 수준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논다고 사당역에서 버스 타는데 뒤로 타는 건데 너무 놀랐어. 뭐야? 왜 이런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차 뭐 오늘의 마지막 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뒷문으로 타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부산은 아직도 뒷문으로 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도 서울은 옛날부터 뒤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아직도 내릴 때 환승 안 하면 안 찍고 내려대요. 환승할 때만 찍어요. 내릴 때. 서울은 내가 어디까지 갈 때 거리가 거리별로 요금이 다르니까 내릴 때도 찍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린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부산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는데? 부산 안 그랬어요? 아니 저는 환승 뭐 이런 내릴 때 카드 찍은 기억이 없는데? 내릴 때 카드 옛날 찍어야 돼요. 옛날 찍어야 엄청 옛날에 환승 회수권 때 타셨죠 마지막에. 마지막 탄데 어디? 토큰이었어요 회수권이. 회수권이 토큰이에요. 물론 토큰도 쓰고 회수권인데 카드도 썼어. 언니 그러면 언니 그거 돈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언니도 모르는 사이에. 아닌데? 그래요? 우리는 내릴 때 찍는 시스템 없었는데 아직. 내릴 때. 탈 때만 찍었는데. 누나가 차를 좀 일찍 샀나 보다 그러면. 맞지 않나? 아니야.
내릴 때 찍었었어. 내릴 때 찍었어요? 어. 네가 돈 찍은 많이 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릴 때 원래 찍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종점까지 간 걸로 계산이 돼서. 무조건 최대치로 계산돼요. 아. 기부 많이 하고 다니시네. 그래서 요즘은 부산이 어떤지 제가 요즘에 부산버스 탄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서울 올라오던 2012년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뒤로 버스를 탑승한다는 것은 아까 왜냐면 이게 왜 이게 하냐면 내려 때렸다고 했잖아요. 누가 뒷문으로 애들이 장난치려고 하면은 버스 세우고 전체가 다 욕했어요. 미쳤냐고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냐고 어떻게 버스를 뒤로 타려고 하냐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되게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버스를 뒤로 탄다는 신기하다. 거. 어쨌든 소문서는 인생이 그러네. 중간에 내린 건 정산을 못 받네. 위자료도 못 받았어.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 돈 받고 하는데 내릴 때 원래 중간에 내리면 그거에 합당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늘 못 받았네 그건 그거를.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진짜. 탈 때만 신나는 거예요. 버스도 이렇게 위자료 준단 말이야 중간에 내리면. 진짜. 어쨌든 버스 얘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버스 얘기를 나오게 한 게 여러분 바로 여현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였지? 아까 전에 막 어머 이런 해서 무슨 엘리베이터에서 왔다 갔다 이런 얘기하다가 예, 여현주 씨의 역할 설계 당했어. 왜요? 나도 버스 얘기하고 있는 싶었어. 나도 아 삼천포 제대로 갔다 왔어요. 네. 그래도 뭐 재밌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챙겨준다. 고마워. 아니 왜 정작 던져놓고 자기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 정작 버스 얘기 제일 재미없는 거 던졌어. 자 이번엔 돌아가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여대생들이 뽑은 아찔한 스킨십 2위입니다. 강의실 또는 그래, 도서관 강의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이건 사실 클래식이죠. 대학생들한테는 네. 아주 클래식입니다. 다 한 번씩 장난을 쳐보고 다 한 번씩 로망이 있고 네. 다 한 번씩 빈 강의실에 들어가 보고 싶고 근데 강의실은 빈 강의실에서 한다. 저 도서관은 나 도서관에서 키스 되게 많이 했는데 키스 진짜 많이 해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그 책을 계속 찾으려면은 그 책 선반들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거기 사람 그렇게 네. 마주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외진돼서 네. 키스 많이 했는데 그리고 딱 봐도 사람들 찾지 않을 것 같은 책들만 모여있는 구간이 있어요. 재미없는 거? 그리고 강의실, 도서관, 그리고 독서실도 많을 것 같은데 독서실도 많죠. 독서실에서 진짜 독서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키스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옥상에서 많이 했죠. 옥상에서 왜냐면 독서실은... 여자, 남자 따로 구분돼 있으니까 우리 때는 없었어요. 우리 때 구분 안 돼 있었어요. 저도 구분 안 돼 있었던데. 저희는 구분 돼 있었는데. 여자 방, 남자 방. 구분돼 있는 데가 있고 안 구분돼 있는 데가 있었는데. 아 그렇다 그렇다 맞아요. 안 구분되어 있는 데는 거기는 금방 찹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분돼 있는 데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데가 휴게실이 있지. 휴게실. 거기 가면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앉아가지고 이제 쉬고 있는데 도시락 까먹거나 네. 거기서 살짝 눈치 주고 이제 옥상에서 잠깐 보자고 이렇게 독서실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어쨌든 뭐 뭔가의 사귐이 있어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귀질 못해가지고 저는 기억나는 게 독서실에서 이제 그 같은 학교의 그 오빠가 이제 뭐 현주야 10시까지 나오면 뽀뽀해줄게 이러면 또 10시까지 어떻게 나가 10시 1분에 딱 나가죠. 1분 튕겨. 1분 늦었네. 이래서 뽀뽀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들 독서실 보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공부 안 해요. 그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로 되게 예쁜 척 하거든. 그 휴게실에서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한 척하고 제가 좋아하던 여학생이 막 수건도 이렇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 닦으면서 그래서 잠이 넘어와서 이렇게 얼굴 닦고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코가 이렇게 거울을 못 봤나 봐. 어떡해. 나 아직까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코 아닐 수 있다. 그 뭐지? 몰라. 너무 같다. 걔랑 소문났던 형 거였나? 그 형의 코일 수 있는 거죠. 네. 키스하다가 얻을 수 있죠. 아니 근데 너무 여기서 나왔어. 이렇게. 자 그럼 여대생들이 뽑은 아찔한 스킨십 가장 아찔한 장소는 뭘지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심야 좌석버스의 가장 뒷자리. 여기도 키스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좌석버스 모르겠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으니까 예전에는 심야 우등버스 요즘에 심지어 심야 프리미엄버스 옆에 커튼이 쳐줄 수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프리미엄 버스는 혼자 타고 다녔는데 심야 우등 버스를 타고 여자친구랑 내려갈 때가 있으면 장난치기 쉽죠. 아, 얼마나 쓰리는지 몰라요. 머리를 기대죠. 근데 어깨에 기대지 않죠. 무릎에 그렇게 너무 짧아요 자리가. 아 이렇게 꼽히는데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곱등이처럼. 쟤는 옆으로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척추 분절을 배웠으니까 써먹어봐야지. 그렇게까지 거기서 해야 되겠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스릴인 거니까. 저 이제 심야라고 하니까 제 친구가 그 CGV인가 메가박스에서 알바를 하는데 네. 저녁에 이제 청소 심야영화 끝나고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은 여자 속옷이 그렇게 많아. 어머 팬티가. 그럼 왜 팬티 버리고 왔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벗고 막 그 더듬더듬 찾기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나 봐요. 어머, 와 여자 팬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 아, 여자들은 왜 이렇게 팬티를 버리고 댕겨? 옛날에 이재 양가에도 그렇게 벗고 가는 여자들이 많았다는데. 어머. 팬티를? 아니 근데 이재 양가에서는 대체 왜 벗었을까? 그건 모르죠.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봐야지. 이사님한테 여쭤봐야지. 진짜 안 가게 그때 많이 치우셨다고. 와. 근데 이게 뭔가 다시 찾아서 입기 약간 성가신가 봐요. 아, 그니까 이거 팬티를 아예 벗었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그렇겠죠. 아, 와우. 예. 아니면 못 찾았든지 찾다 아니, 여자들한테는 팬티가 무슨 상징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 해외에 그 가수, 유명한 가수가 들어오면 한국에서 네. 공연하면 그렇게 이제 속옷을 던진 여성분들이 많다고. 오, 엘비스 프레슬리 공연에서도 그렇게 여자들이 속옷을 벗어 던졌다고 하잖아요. 그 보수적인 70-80년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대잖아요. 속옷을 벗어 던진 무슨 상징이 있나 봐 그게. 상징이라기보다 너무 막 이제 좋으니까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뭐라도 던지고 싶어요. 옷을 벗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벗어 던져도 옷을 벗을 수 없잖아. 귀가에 문제 없는 게 팬티인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치마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던질 수 있는 게 이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양말 던지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요. 네. 좋은 문화는 빨리 이어져야 돼요. 네. 멜비스 이후로 끊긴 것 같아. 우리 맥이 좀 끊긴 것 같죠? 네, 이거 맞네요. 자, 여대생들이 뽑은 아찔한 스킨십 장소 봤고요. 이어서 이런 장소 어때? 기타 의견들 준비돼 있습니다. 기타로 또 이제 이런 장소 아찔하다 준비돼 있는데 잠시 광고 타임 가고 만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광고입니다.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이 특허 원료를 더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Y존의 시간을 되돌리는 차별화된 세 가지 특허 원료, 여성에게 좋은 일곱 가지 자연 유래 성분, 세포 성장, 촉진, 재생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해 강력한 효능으로 선보입니다. 더 촉촉한 수분감, 더 쫀쫀한 탄력감, 사용 2주차부터 달라지는 Y존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Y존은 씻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합니다. Y존 피부 탄력, 보습, 진정, 청결, 그리고 성감 향상과 질 건조증까지 개선됩니다.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으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특허 원료로 더 강력해진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588-5570으로 전화상담 주시거나 검색창에서 여궁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주시면 여궁 체험분 두 세트를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상담 신청 시 기타 문의에 수다녀들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Y존 타이트닝 에센스 여궁 써보신 분들이 뭐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뿐 아니라 특히 타이트닝에서 많은 효과를 보신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강이 좀 안 좋아지거나 면역력이 나빠지면은 분비물 같은 것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여궁을 통해서 미리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에센스를 쓴 게 한 4-5년? 한 4년 반? 전부터 썼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일회용이 없었고 요만한 진짜 조그만한 병인데 한 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회용 스포이드를 다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일회용 스포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질 안쪽에 넣고 그런 스포이드는 버리고 네 사용하는 건데 할 때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좀 먼지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되게 있죠. 좀 번거로웠는데 여궁은 그냥 일회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앞에 있는 것만 톡 따서 주사기처럼 주입하고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좀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용도 진짜 편하고 네. 그리고 이 약산성 pH 4.5로 항상 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pH가 깨질 때 좀 세균 번식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여궁을 이렇게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항상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쪽에 좀 약하신 분들 감기랑 똑같거든요. 목 약하신 분들은 목 감기 잘 걸리고 뭐 코 약하신 분들은 저는 비염이 있어서 코 감기 항상 오는데 네, 그래서 약하신 분들은 늘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궁이 또 후기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합니다. 있어요. 뭐 그 효과를 여궁 통해서 직접 느껴보시고 여궁 체험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588-5570 전화 주시거나 여궁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힐러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 소개합니다. 스파를 다녀온 듯 일상에 지친 몸과 불안정했던 기운을 평온하게 다듬어 드릴게요.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 성분과 향기로운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하루의 피곤을 녹여줍니다. 세라마이드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힐러소피 제품은 얼굴부터 바디, 아이부터 어른까지 데일리로 믿고 쓰는 미스템입니다. 왠지 모르게 거칠거칠한 피부가 고민이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철벽 보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피 고민을 한 번에 날려보내줄 탈모 샴푸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 회원가입 시 2,000원 즉시 할인해드리고요. 3개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 적어주시면 필링 젤을 함께 증정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힐러소피 선물 세트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실 때 힐러소피 선물해보세요. 검색창에 힐러소피 검색하신 후에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힐러소피 바디 제품이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진짜 다른 거 이거 쓰다가 다른 거 쓰면 건조함이 확 느껴지는 게 여름이어도 이게 샤워하고 나면은 약간 건조함 좀 하얗게 들 때가 있거든요. 아, 있어요. 자외선 때문에. 네, 겨울에는 또 자연스럽게 또 바디크림을 바르니까 잘 모르는데 여름에 땀날 때는 안 바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힐러소피 바디워시로 하면은 진짜 촉촉해요. 네. 샤워 나와도. 바디로션도 너무 좋은 게 여름에 바디로션 좀 끈적인 거 하면은 하루 종일 끈적이거든요. 네. 티셔츠에 막 묻어있고 붙어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발라도 되게 빠르게 스며들고 보습력도 탁월한. 그렇습니다. 샴푸도 이제 탈모 완화 성분으로 있는데 쿨링감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여름 되면은 휴가 가시고 그러면은 정수리 또 엄청 탄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요 힐러소피 샴푸를 꼭 구비해 두셨다가 요걸로 이제 머리를 감아주시면 이제 두피도 같이 관리를 하면서 탈모 예방까지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검색창에 힐러소피 검색하시고요. 꼭 공식 홈페이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사 사칭하는 제품들도 있고 또 이 검색어 활용해가지고 다른 제품 파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힐러소피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광고는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산삼 순백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거나 선물하고 싶은데 조금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 산삼시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7년근 지리산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10%, 홍삼 10%, 그리고 메가 10%.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순국산 천연 원료고요. 인공색소, 인공맛과 향, 잔탄, 이게 응고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이런 합성첨가물 아무것도 넣지 않은 명품 산삼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한 박스인데 원 플러스 원 이벤트 들어가고요. 18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산삼순백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삼순백 10병 판매가가 지금 8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걸 빼면은 10만원에 이제 두 박스인 셈이고 한 박스에 5만원 꼴. 그 이 산삼시대 한 박스에 30개 들어있는데 5만원이면 안 사 드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산삼순백 직접 드시고요. 산삼시대도 주변에 또 선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삼순백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거나 1666-0045 1666-0045 이게 영원히 사세요라고 해서 0045라고 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네, 1666-004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좋네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박스에 5만원인데 30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산삼시대가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주변에 선물하기에도 부담없는 가격이고 그러니까 원래 18만원인데 원 플러스 원 행사이고 산삼 순백까지 들어가니까 네. 야,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이 좀 안 좋거나 요즘에 이제 면역력 떨어지면은 그런 부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를 아침에 따뜻한 물에 차로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흡수도 잘 되고 네. 면역력도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 산삼 시대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이벤트 적용 받아서 한 박스에 5만 원꼴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찔한 스킨십 장소를 먼저 봤고요. 이어서 이런 장소는 어떨까? 기타 의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어떤 것들 제안을 해줄까? 방 안에 붙박이 장소. 아,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집에 여대생들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나 시원. 근데 이게 이거 가능해요 이게? 거실에 부모님이 있는데 뒤에나 붙박이 장소에. 네. 저는 거실에 부모님 계실 때 붙박이장에서 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찔한 스킨십은 아닌데 네. 아찔한 건 진짜 아직까지 생각해도 너무 아찔해요. 고등학교 때 네. 엄마랑 아빠가 잠깐 좀 어디 오래 간대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오케이 엄마 몇 시에 올 거야? 했더니 되게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있어. 그래서 알겠어. 이래서 남자친구를 불렀죠 집에.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랑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띠디띠띠띠띠 소리 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신발장에서 바로 남자친구 신발을 가지고 붙박이장 안에다 쳐넣었어요. 쳐 넣어가지고 저기 아무 일이 없었던 척 했죠.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 어디 있었고? 붙박이장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걔 한 3, 4시간 동안 있었어. 진짜 쫄렸겠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저녁에 잘 때 몰래 나갔죠. 와. 잘 때까지 있었어? 네. 왜냐면 제 방에서 신발장까지 가려면 거실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자친구네 집에서 이제 한참 이제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상의까지 벗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띠띠띠띠 소리가 난 거야. 여자친구가 막 문으로 현관으로 달려가고 나도 급하게 어떻게 할까 하다 문 뒤에 숨은 거야. 일단 문 뒤로 갔어요. 이 큰 사람이? 일단 상의는 못 입은 상태로. 근데 어머니가 눈치가 있지. 일단 기류가 이상하잖아. 오자마자 뭐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있었어. 누구 왔니? 그러는 거야. 들리는 거 그게. 아니야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있네 하면서 방 쪽으로 오시는 거야. 그때 심장 터지는데. 와 미치겠어. 난 위에 상의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지 그랬어. 여자친구 놀러 온 줄 알 텐데. 아 근데 수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수염 생각을 했죠. 수염을 미는 게 빠를까. 수염을 찾아서 미는 게 빠를까. 가끔 수염이 진한 여고생들이 있거든요. 황급하게 문화를 이렇게 하고 눈을 돌리고 있지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다만 최선은 티셔츠를 찾아 입는 것이다. 드라 입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지금 당장 불안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티셔츠를 입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와 진짜 간발의 차로 침대 위로 몸을 던져가지고 그 위에 있는 티셔츠를 거의 입으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딱 돌아와줬어. 야 안 왔는데 아쉽을 것 같아. 분위기로. 그래서 그 인사했어요? 인사했죠. 제 친구는 똑같이 이제 문 뒤에 남자친구가 숨었는데 이제 엄마가 모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 뭐 좀 먹을까? 막 이러니까 제 친구가 엄마 나 지금 너무 머리 아파서 커피 마시러 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엄마를 데리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괜찮은 방법이네. 방안 붙박이장 속. 많이 쓰네요. 자 기타 의견 4위 보겠습니다. 면회 가서 이제 소대 행정본부 휴게실. 휴게실. 이게 면회 갔을 때라고 통칭하면 되겠네요. 면회 갈 때. 네, 남자친구 면회 가서. 이게 군부대마다 상황은 좀 다른데 이렇게 휴게실을 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침대가 있거나 이런 휴게실이 아니고 그냥 테이블 하나 위에 있고 테이블에 하나 있고 의자 마주 보지 않고 위에 뭐 치킨 같은 거 사온 거 펼쳐놓고 먹어라 라는 방을 내주는 곳도 있고요. 네. 그냥 바깥에 이제 정자 같은데 나가서 먹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섬에서 했으니까 검은도는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검은도 섬을 걸어 다녀서 놀라고 해요. 그러면 검은도 안에 민박집 있잖아요. 민박집 가요 애들은. 여자친구가 놀러 오면. 그러면 더 좋다. 엄청 좋죠. 주말이면 만실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만실이죠. 그리고 사전은 예약해야 되는 게 하루에 배가 두 번 들어와요. 오전에 들어오면 저녁에 못 나갑니다. 안 나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2시 반에 이제 배가 섬에 도착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인데
보통 아침 10시나 이런 걸 타는 그 전날 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날 와서 10시 반에 들어와서 2시 반에 누가 나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차라리 2시 반에 도착을 해서 하루 있다가 다음날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박집을 잡고 검은도는 그 제주도 바로 위에 있는 섬이라서 회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그 그냥 바닷가 아무 데나 가서 앉아서 회 도시락 같은 거 받아와서 소주랑 먹고 민박집을 잡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지금 갑자기 막 검은도 갔다 왔어요 지금.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갔다 왔어요. 회 먹고 지금 나 오늘 집에 안 가요. 근데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들이 와서 그렇게 노는 것만 봤습니다. 네. 아쉬워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갔거든요. 왠지 서로의 짐이 되기 싫어서 멋진 척 하려고. 아 근데 가서 너무 좀 후회되는 게 초반엔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좀 잘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한 그 면회 왔을 때 그런 알콩달콩을 못 느껴본 게 너무 후회돼요. 저는 훈련병 때 깨져가지고 그 검은도 갔을 때는 없었죠. 그리고 검은도 갔을 때는 이미 등신의 상태로 삭발하고 다녔기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이 머리카락을 해도 작아 보이는데 삭발하면 진짜 좀 한없이 작아 보이거든요. 진짜 너 중학생 같았겠대. 군 체험하는 뭐 그런 애처럼 보였을 거야. 군복 입고 휴가 나가면 진짜. 아람단처럼 보이는 애 보이잖아. 태양 소년단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있어요. 또 그 해본 옷은 좀 다르잖아요 또. 네, 세라복이라서 특히. 세라복이란 말이에요. 진짜 해양소년단이에요. 진짜 지나가면은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모자 공부, 이렇게 쓰고 군복 입고 술 시켜도 뭐라고 해요. 뭐하는 애냐고. 그럼 키 큰 후임들이랑 같이 나가야만 군인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요즘 그 하얀 그거 이렇게 위로 접혀져 있는 해군 모자 그 빵모라고 그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모자를 일반 패션 모자로 쓰고 되겠다가 애들 걸려서 시킨 거 있던데. 그리고 저는 그때는 또 삭발하고 하니까 머리가 지금 약간 머리가 커진 상태인데 군대 다니신 분 놀랄 텐데 제가 군모를 53호를 썼어요. 이게 여군모예요. 그러니까 남자 군모 중에 제일 작은 모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돌아다니니까 누가 진짜 보면 다 태양소년단이에요 진짜로. 거업이 63호 썼다던데. 그 철모 아닙니까? 맞춤 모자 썼다고. 그거 아빠와 아들 아니에요? 철모 철모. 거업 머리가 창성이 머리를 낳았다고 해서. 아니 그래서 군대 가면 그 저희 검은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외박이나 외출이 의미가 섬 안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탈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2시간 만 와야 되기 때문에 탈영하려면 조련급 수령이 돼야 탈영할 수가 있어요. 섬을 빠져나가면은. 자, 이런 장소 어떨까요? 3입니다. 북적대는 스파 욕장 안. 거품 올라오는 거 잘 안 보이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런다는 얘기죠. 얘기한다는 거죠. 네. 물속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거 막 올라오면 바로 올라오면 보이니까 거기서 조금 뭐 손장난. 근데 이건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이게 약간 남녀 혼탕 아 스파 그러니까 온천 같은데 단체로 다 들어가는데 큰데. 넘어갑시다. 자 2위 볼게요. 올림픽대로 갓길. 와 이거 가능해요? 아 이거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근데 이게 세워놓고 하는 거죠? 올림픽 대로 갓길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고속도로 갓길은 되게 로망의 장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고속도로 갓길? 근데 고속도로 갓길도 사실 위험하고 이제 졸음쉼터 정도로 들어가야 좀 졸음쉼터는 졸음쉼터는 다른 의미에서 위험하지. 졸음쉼터가 더 위험해. 왜냐면 거기는 내려서 졸음 깨야 되기 때문에 다 차에서 내려서 와 이러고 있거든. 차가 너무 많거든. 차라리 저기 휴게 넓은 휴게소 가면 구석에 좀 분장이 많이 있거든. 화장실이 먼 곳. 이거는 100% 온 게 제 예전에 그 부산에서 가까운 다른 지역에 사는 여자친구 있었는데 아버지 차 몰래 훔쳐가지고 데려다 준다고 이제 갔는데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냥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과 부산 사이에 이제 휴게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은 원래 승용차, 장애인석 이런 게 있고 뒤에 가면 화물차가 있어요. 그죠. 맨 앞쪽에 화물차들이 있지. 그 화물차 사이로 가면 됩니다. 거기에 세워놓으면 거기까지 사람들 거의 안 와. 근데 가끔 화물차에서 주무시는 그 기사님들이 기사님 딱 만나요. 딱 만나. 아 그러면 이제 만나긴 하는데 저는 여기 이 친구 데려다 주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여기서. 여기 너무 스릴 넘칩니다. 약간 그 아지트였네. 아지트죠. 아 저는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그렇게 고속도로 갓길이 자기 로망이라고 한 번만 고속도로 갓길 해보면 안 되냐는데 저 그때도 너무 위험하다. 진짜 너무 위험한데? 고속도로 갓길이 다칠 수 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너무 위험하다 하고 한 번도 이제 안 했거든요 고속도로 갓길에서.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지금 뭘 후회해? 지금 하면 되지. 더 늦기 전에 하면 되지. 고속도로 갓길 되게 스릴 있을 것 같지 않아? 차
카메라들 막 지나다니는데 옆에.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짓궂게 고속도로 갓길에 누가 세워져 있으면 무조건 쌍라이트 한 번씩 올립니다. 새끼들 막. 어차피 내가 설 건 아니니까. 그 가까운데 이게 안산으로 가가지고 시야 방조제. 바닷가 사이로 이제 지나가잖아요. 방조제 위로 지나가다가 보면 주변에 옆에다 차 많이 세워놓거든요. 거기 낚시 많이 하던데. 네, 낚시도 많이 하죠. 네. 그 방파제 그 벽에다가 턱 위에다가 이제 여자친구 딱 앉혀놓고서 거기서 나왔던 키스가 기억이 나네요. 아~ 바닷바람 확 오고 밤에. 네. 아 너무 좋다. 거기 낚싯대 네. 들이우고 소주 한잔 하면서 키스하면 너무 좋겠다. 낚싯대는 왜 들이나요? 들이나요? 낚싯대 약간 운치 있잖아요. 낚싯대 들여놓고 낚싯대다 생각하고 들이운 게 있겠죠. 어. 낚싯대는 이미 제가 들이운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네요. 아 여자친구 아, 잘 지낸 거 얼마 전에 TV로 봤다. 자 이런 장소 어때? 마지막 기타 의견 1위 남아있는데요. 자 마지막 광고 타임 만나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엔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합니다.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2559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음주 후에 술겜 한 포,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포. 네. 전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마침 오늘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잘 쟁여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변에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구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처음에 드시는 분들이 이게 환 형태, 조그만 자잘한 환 형태라서 이게 익숙치 않은 분들이 조금 먹기 힘들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이 숙취 해소의 효과를 보신 분들은 뭐 먹을 때 불편한 거 생각 안 나거든요. 먹고 나서의 개운함과 와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만 기억하시거든요. 바꿀 수 없죠. 네, 네. 진짜 소중한 경험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 개그맨 모임 있어가지고 개그맨들한테 전파했거든요. 네. 술자리 내내 이 얘기만 했습니다. 술겜 좋다는 얘기. 기억하시죠. 네.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네. 네.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 성분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거나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거나 EJ몰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광고는 K푸드 화이버 슬림입니다. 이동형 TV에 광고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전달 같은 기간에 비교해 매출이 약 22.3% 증가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K푸드 화이버 슬림을 구매해주신 수다녀들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더 굵게, 더 빠르게 행복한 마무리, 행복한 화장실, 해피엔딩을 위해 K푸드 화이버 슬림. K푸드 화이버 슬림은 쾌변 건강 기능식품 차전자피 식이섬유 부분에서 국내 생산 매출 2년 연속 1등 제조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형 TV 런칭 특별 기념 행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 신규 가입 후 구매 시 쾌변엔 화이버 슬림을 작성해 주시면 전 품목 구입 가격의 5% 할인 쿠폰과 똥기사몰 회원 가입 시에는 9,900원 상당의 3일분 무료 쿠폰을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고객 만족 100%, 불만족 시 조건 없이 반품이라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 사이트에 똥 싸다가 기절한 몰, 똥기사몰 검색해 주세요. 해피엔딩을 위한 K푸드 화이버 슬림 구매 시 똥기사몰의 쿠폰 코드 쾌변엔 화이버 슬립을 입력하셔서 할인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저 이거 지난주에 먹었잖아요, 방송 중에. 네. 어땠어요? 와. 깔끔했어요? 진짜 깜짝 놀래요. 아, 진짜 이거 나 꼭 얘기해야지.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그 다음날하고 다다음날까지. 이틀이었어요. 이게 왔다 나왔어. 완전히 해주는 거구나, 이거. 진짜 특히. 아니, 두 날 거의 비슷했는데. 아, 이 다음 뭐라고? 방송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잖아요. 네. 방송 내내 똥냄새가 이렇게 나죠. 다음날 아침, 이마 다음날 아침.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무슨 생각인데. 똥으로 약올리는 건 마을이 너무 웃긴데요. 아니, 언제 해도 웃겨. 아, 이게 진짜 제가 원래도 변비가 뭐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
볼륨과 그 쾌변의 어떤 정도와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그 양이 양과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와가지고 다 이제 그리고 설마 그 다음 날까지 했는데 이틀째까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는 네. 싼 게 아니라 나은 수준 아닌가요? 이게 막 나한테 좀 철벽이 네. 민망한데 진짜 이거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저도 그 다음 날 여기 보면 이게 아침 저녁 뭐 하루에 두 포를 먹으세요 돼 있잖아요. 네. 두 포 먹고 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차단잡이가 먹었는데도 그랬어. 아 진짜요? 차단잡이가 몸에 들어가서 물이랑 반응하면 40배로 팽창을 하잖아요. 일단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르니까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저도 언니처럼 태어나서 변비에 걸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먹으나 마나겠지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그 다음날 좀 민망한데. 네. 아니 진짜로 농담 아니라 정말 변기 부셔진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내가 셋째를 낳았나? 정말 변기에 출산을 한 그런 거 있잖아요. 셋째가 황금구렁이로. 진짜로 막. 황금구렁이로. 진짜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내가? 내 몸속에서? 대박이다. 근데 이 시원함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장이 얼마나 네. 긴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 씨는 그냥 평소에 많이 드실 거야. 아까 전에도 방송 전에 배부르다고 서 있더라고. 되게 섹시하게 서 있어서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유혹하는 줄 알았거든. 나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런 자세를 하고 있니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배가 불러서 앉지를 못하고 네. 있더라고. 네, 어쨌든 그 특히나 이제 변비가 있거나 쾌변에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K푸드 화이버 슬림으로 꼭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위 살펴보겠습니다. 진동이 느껴지는 세탁기 위. 세탁기 위에 왜 앉아 있어요? 세탁기 위에 요즘 거의 워시타워여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이거 근데 이 얘기가 옛날부터 이거 클래식이에요. 아 진짜 좋은가 봐.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쵸? 되게 로맨틱하지. 특히 이제 단체로 이용하는 세탁실 있잖아요. 네. 거기 코인 세탁소 같은 데서 네. 보면 이제 다 거기는 낮게 이렇게 쭉 지금은 이제 저 뭐냐 1층 2층 나눠져 있잖아. 아 죄송해요.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막 현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씩 미국 같은 데 보면 하나씩만 이렇게 쭉 네. 있잖아요. 그 위에 앉혀놓고서 빨래 돌려놓고 이렇게 키스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큰 바구니 같은 거 빨랫감 위에 올려놓고 위에 하는데 덜덜 떨리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그러려면 이제 드럼보다는 이 통돌이 진짜 통돌이가 진동장이죠. 더 짜릿하겠네요. 근데 진동 때문이 아니라 진동이 주는 걸 뭐 진동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 일정한 소리가 계속 나잖아. 그게 마음을 좀 약간 편안하게 해준 느낌? 아 뭔가 백색소음 느낌인가? 장소도 그렇고 여기 또 이제 진동이 느껴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진동도 느껴지기도 할 거고 근데 통돌이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원룸이 되니까 네. 보통 빌트인이에요 요즘에 원룸이 그러면은 이제 드럼 세탁기가 들어있고 그 위에 인덕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진동을 느끼거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여는 거 있죠. 그 통돌이 그거 거기에 올라가면 조금 더 짜릿할 것 같은 느낌이. 만약 진동을 이용할 거면 세탁기가 아니라 옛날에 짤순이라고 있어요. 수영장 같은 데서 건조기 얘기하는 거죠. 목 빨면 물기 빼라고 그막 뜨끈뜨끈 혼자 이렇게 뜨끈뜨끈뜨끈뜨끈. 걔는 이렇게 밑에다가 항상 수평 맞추려고 뭐개 놓잖아요. 항상 탈출해. 지금도 걸어다니기 군대에서도 짤순이 쓰는데 105 넣으면 95가 돼서 나와요. 티셔츠 105를 넣잖아요. 건조되면 95가 돼서 나와요. 장난 아니거든. 사이즈까지 잘라서 줘요. 어쨌든 정말 진동은 뭐 체험해보지 않았지만 네. 그 아까 말한 그런 코인 세탁소, 빨래방 이런 데서 아무도 없는 데서 단둘이 나누는 시간 생각만 해도 좀 아늑해요. 네. 분위기가 좀 그 되게 늦은 밤 길거리 아무도 없는데 거기만 좀 약간 환하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코인 빨래방 네. 그 자판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판기 뒤에 문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 계신다니까. 그 사장님이 말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비밀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뭐 버튼을 40분을 빨래를 이불 빨래를 돌렸는데 내가 숫자를 잘못 눌러서 25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발시발 하면서 그냥 올라갔거든요. 25분 뒤에 내려오려고. 근데 내려와 있더니 20분이 늘어나는 거야. 사장님이 한번 돌아가면서 아래서 봤는데 잘못 누르신 것 같아서 제가 20분 추가해드렸어요. 노래방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봤던 그
그 자판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라서 내가 시발시발 거리면 다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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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에서는 이제 여차하면은 스킨십 하다가 사장님 나올 수 있으니까 잡혀갑니다. 네. 거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네. 너 거의 노래방 잘못 간 것 같은데. 아니야? 아, 네. 사장님이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단골대교 원할 수도. 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 오늘은 아찔한 스킨십 장소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아, 약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히 부부들은 맨날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루틴으로 하다 보니까 식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침대만 벗어나도 소파만 나가도 되게 색다르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테이블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맞아. 거. 네. 아찔한 장소는 뭐 많으니까요.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언니는 아이 태명이 하늘이었는데 네. 비행기에서 생겼다고. 하늘이로 했다고. 잠깐 비행기고 화장실? 응. 아오. 화장실 전이. 좌석에서 했으면 안 되죠. 이걸 이제 마일 하이 클럽이라고 외국 미국 토크쇼에서. 아. 그런 로망이 있는 부부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화장실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그러겠지? 아, 그렇겠죠. 밤에 비행기 다 불 꺼져 있고. 꺼져 이렇겠죠. 승무원들도 그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쵸, 다 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승무원이 되게 자연스럽게 누가 들어오면 앞에 똑똑 쳐서 저 20분 남았어요. 해줘야죠 이렇게. 뒤에 클럽 뒤에 이제 커플이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네. 아, 아찔한 시간들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참고로 그 여대생들이 뽑은 아찔한 스킨십 1위부터 5위 중에 4개 해봤습니다. 진짜? 해봤다는 거는 이제 그걸 했다는 거죠? 네. 스킨십. 스킨십. 아. 삽입입니까? 삽입을 스킨십. 포함한 스킨십이 4개. 진짜? 네. 열심히 살았네요. 저는 상석 씨의 기준으로는 한 군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난 무조건 삽입이거든요. 한 군데 있습니다. 스킨십으로만 하면 네. 저는 다 해보긴 했는데. 아니, 스킨십으로 그런데 이제 상석 씨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는 한 군데입니다. 있나요? 군데. 있죠. 저 있죠. 있지. 저는 상석 오빠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나도 그 스킨십은 다 해봤는데 네. 그 본판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로망만 네. 가질 수는 있지. 여러분 제 기준도 스킨십이에요. 내가 봤을 때 쟤는 그냥 자기가 사정하면 인 것 같아. 아니 안 해도 그냥 네, 삽입으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스타들 함께 나누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 주제 있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메일로 보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방송 더 풍성해질수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스타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